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고 유튜브 채널 스쿠디오에서 영상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민고 김민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소비 성향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똑똑한 공상가라는 소비 유형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소비 유형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소비 자체도 좀 돈을 안 쓰고 좀 아끼려고 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할 때도 좀 오래 좀 찾아보고 최대한 싸고 괜찮고 좀 내가 이제 소비를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좀 기왕 하는 거좀 많이 따져보고 좀 좋은 소비를 하자라는 생각을 좀 평소에도 가지고 있거든요. 요새 이제 9월부터 저희 학교가 오프라인 개강을 일부 허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1학년 새내기로서 처음 학교를 사실상 등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한 물건들이 좀 생겼어요. 제가 노트북을 하나 들고 다니는데 가방도 좀 보고 있고 노트북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이 아파서 노트북 좀 거치대도 찾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를 제가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마시는데 거기 많이 사고 갈증도 좀 그런 거 느끼고 해서 텀블러를 하나 사는 게 어떨까 해서 그것도 찾아보고 있는데 처음 오프라인 대학생활인 만큼 좀 필요한 거를 좀 신중하게 좀 찾아보고 구매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노트북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방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좀작은 거 사가지고 괜히 돈 낭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큰걸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 이게 노트북보다는 좀 헤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자랑 이제 노트북 가지고 사이즈를 한번 재보고 왜냐면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려면 아무래도 제 실제 사이즈를 알 수가 없으니까 노트북을 재보고 사이즈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구야 한 35cm 정도 갖고 새로 일단은 필요한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제 근처 잠실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노트북 거치대를 보러 왔는데 마땅한 게잘 없는 것 같아요. 아까는 노트북 거치대랑 좀 봤는데 이제 가방이랑 텀블러랑 사용한 데가 좀 있는가 좀 돌아다녀 보고 없으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강남역 쪽에도 좀 가볼까 싶어요. 여기도 잠실 쪽도 많긴 하지만 뭐 제가 워낙 좀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자파를 하는 데가 있었는데 공사 중이네요. 지금 예상 외로 가려고 했던 데가 공사 중이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자, 이제 잠실역을 떠나서 강남역에 왔습니다. 이제 강남역 쪽에서 가서 필요한 걸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는 가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방 괜찮은 거살 만한 게 있을까 해서 좀 돌아다녀 보고 여기서도 찾을 수가 없다 싶으면 집에 돌아가서 온라인 샵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좀 보고 저는 결국에 강남역에서도 못 찾았고 도로 뒤쪽으로 돌아가서 가방이랑 텀블러랑 노트북 거치대까지 그냥 온라인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음에 드는 거 사기가 참 힘듭니다. 일단 오늘 잠실이랑 강남을 둘다 돌아다녀 봤는데 아무것도 못 샀네요. 일단 집에 들어왔으니까 온라인으로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옷좀 갈아입고 사야 될거 어디서 좀 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돈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든 어떻게 갔든 하건 간에 내가 최대한 이걸 좀쓸때잘 알아보고 좀 사야지. 그 다음에 뭐 이왕 소비를 하는 김에 좀 가치가 있는 소비를 좀 하고 싶은데 이왕 어차피 내가 돈을 쓰는 거면 좀더 좋은 데다 쓰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뭐
요새는 그런 게 많으니까 내가 뭐 뭔가를 사면 그만큼 또 어느 누군가에게 좀 사회 소외계층이라던가 뭔 타지긴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익이 된다던가 하는 소비가 좀 있으니까 지금 가방을 괜찮은 거 하나 찾은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서 일단 아 택배비가 택배비 2,500원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오늘 본 것 중에서 제일 나왔으니까 일단 가방은 이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좀 제가 괜찮은 데를 발견한 것 같아서요. 종이로 거치대를 만들어가지고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거치대가 제일 괜찮고 텀블러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텀블러랑 거치대는 여기서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문을 한 애들이 이제 오늘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얘가 노트북 스탠드랑 텀블러고 얘가 이제 가방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얘네를 이제 지구샵에서 주문한 게 이 텀블러랑 노트북 거치대고 이제 페어트레이드 코리아에서 주문한 가방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보면 제 노트북이 큰 편이라 백팩이 아니면 노트북이 잘 안 담겨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서 담기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좀 사이즈 크고 노트북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걸로 했는데 실제로 한번 넣어보면 부피가 딱 맞아요. 이게 목적을 달성하고 제대로 알아보고 잘 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거치대인데 이거는 일단 굉장히 가볍고 사이즈도 작아서 일단 들고 다니기 편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좀만 크고 좀 무거우면 안 그래도 좀 불편한 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면 이 정도까지 늘어나고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이게 노트북 거치대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피면 여기다 이제 노트북을 거치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제 노트북을 한번 좀 올려놔 보고 이게 노트북 지탱을 잘 하는지 사실 제 노트북이 사이즈가 저 거치대보다 커서 거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올려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네요. 꽤 튼튼한 것 같은데 역할도 제 역할 잘하는데 가볍고 작고 하면은 잘 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텀블러인데 제가 이제 굉장히 뭘 많이 마시고 더위도 많이 타서 저한테는 진짜 이게 필요하죠. 사실 따뜻한 건 잘 모르겠어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진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디자인도 좀 카얗고 깔끔하고 마음에 굉장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고 오래 따져본 만큼 좀 괜찮은 소비를 한 거 아닌가 좀 종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활 9월부터 시작된 제대로 된 오프라인 대학생활을 위해서 산 이제 세 가지 물품들 뭐 텀블러랑 노트북 거치대랑 뭐 가방까지 해서 사봤는데 다 굉장히 잘 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소비를 하는 게 돈이 좀 아까워서 잘 안 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사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좀 가격도 괜찮고 좀 괜찮은 소비로 하고 나한테도 그 다음에 또 가치 있는 소비도 하면 좋고 하니까 한번 다른 분들도 이거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도 한번 소비할 때 좀 천천히 알아보고 좋은 소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